네,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. 이 국세청이 청렴도를 측정을 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, 5등급, 점점 등급이 떨어져서 최저 등급 받으신 거 알고 있으시죠? 예. 이거 대책을, 무슨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? 그 제가 모두부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고 앞으로 시스템적으로도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. 이거는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. 왜냐하면 예. 최근 5개년 동안의 그 자체 적발 현황을 보면은요, 모두 127건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. 그러면 매년 25건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. 결국은 국세청이 이 중립성이 요구되고 형평성, 그다음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이렇게 청렴도가 5등급까지 최저 등급으로 내려왔다.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답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따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. 예, 그렇게 네. 하겠습니다. 작년에 해외 출장 다녀오셨죠? 작년이요? 작년? 작년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출장 언제 갔다 오셨어요, 해외에? 한 2년 전쯤 한 번. 2년 전에요? 예.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? OECD 관련된 회의에 갔었던 것 같아요. 스위스에 안 가셨어요? 예, 간 적이 없습니다. OECD 일로 가셨으면은 파리 아니면 브뤼셀을 가셨을 텐데 예. 거기서 스위스 가신 적 없어요? 네, 저는 없습니다. 확실하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순실 그 해외 비밀 그 비자금 관련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순실뿐만 아니라 이재용 계좌, 이 스위스 UBS 비밀 계좌와 관련된 보고는 받으신 적 없어요? 지금 정확한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. 정확한 기억이 없다? 예. 그러면 그 이재용,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외 비자금이 5천억이 있는데 이거를 자진 신고했습니까? 너무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좀 글쎄, 개별 납세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예, 이거는요. 예, 그렇죠? 예.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가려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5천억, 그러니까 일단 5천억에 따른 그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자진 신고를 작년에 제가 한 걸로 들었거든요. 그 사실이죠.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특정 개별 납세자를 확인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네. 말고요. 일단 고개 끄덕끄덕 하신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이거 사실인데 5천억을 자진 신고하면 그 자진 신고한 거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봐줍니까? 국세청이 작년에 이런 무슨 규정을 만들었죠.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따로 국세청에서 규정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. 따로 만든 건 없어요? 예. 확실합니까? 제가 한번 그거는 좀 더 네, 그거 살펴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. 예.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예. 자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. 뭐 이런 자체적인 뭐를 만들어가지고 이 5천억을 자진신고하게 해외 비자금을 자진신고하게 만들고 이거를 지금 봐준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네, 자발적 신고 제도를 그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.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? 그게 네, 제가 좀 기억이 그런데요. 좀 자료를 보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자발적 한시 제도를 작년에 운영한 거 맞죠? 작년이었나요? 작년이었는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.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. 그리고 그때에 재벌 회장들 이거 다 해외 비자금 자진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유도했던 것도 맞죠? 하여튼 그 자발적 신고 기관 중에서 일부 그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저는
이거가 고양이 앞에다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들어 놓고는 재벌하고 이거 갖고 딜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은요. 이게 최순실 사건과 이재용의 해외 비자금, 또 이재용뿐만 아니고요. 여기 또 다른 조희준, 또 보르네오 뭐 위승연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. 박준홍 뭐 많이 등장해요. 이 리스트가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것을 다 봐주면서 정권 차원에서 이 국세청 내부에 지금 안 알려진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제가 그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지금 거론하신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까는 또 몇 명 있었다면서요. 아니, 지금 말씀하신 제가 그러면 이 사안은 별개라고 치고 예. 이 사안은 별개라고 치고 거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당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 자진 납세 기간 안에 자진 납세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그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명단 몇 사람 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는 건 분명해요. 나머지 몇 사람이 더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리스트가 제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거는 지금 해외에서 자금을 빼돌린 그 리스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진 납세를 유도해서 이것을 정권 차원에서 재벌하고 딜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에 국세청이 직간접적으로 저는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. 예,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장 후보님 답변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네?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 중에 약간의 사실과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아까 삼성 이재용 부분 질의하면 그거는 뭐 개인 납세 차원이라서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이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이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나오셔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. 이거.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또 제 입장에서는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조사 업무를 계속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서부터 자유롭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국세청장 과연 인준에 이분이 적당하냐 이것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면 이건 곤란해요.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거요. 그 자진납세 기간이 언제였고 예, 지금 요 제 자료를 예, 그래야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. 예. 그렇게 네, 그거 살펴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. 예.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예. 자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. 뭐 이런 자체적인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 5천억을 자진 신고하게 해외 비자금을 자진 신고하게 만들고 이거를 지금 봐준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네, 자발적 신고 제도를 그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.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? 제가 좀 기억이 그런데요. 좀 자료를 보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자발적 한시 제도를 작년에 운영한 거 맞죠? 작년이었나요? 작년이었는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.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. 그리고 그때에 재벌 회장들 이거 다 해외 비자금 자진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유도했던 것도 맞죠? 하여튼 그 자발적 신고 기간 중에서 일부 그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저는 이거가 고양이 앞에다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들어 놓고는 재벌하고 이거 갖고 딜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은요. 이게 최순실 사건과 이재용의 해외 비자금
또 이재용뿐만 아니고요. 여기 또 다른 조희준 또 보르네오 뭐 위승현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. 박준홍 뭐 이 많이 등장해요. 이 리스트가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것을 다 봐주면서 정권 차원에서 이 국세청 내 내부에 지금 안 알려진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제가 그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지금 거론하신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까는 또 몇 명 있었다면서요. 아니, 지금 말씀하신 제가 그러면 예. 이 사안은 별개라고 치고 예. 이 사안은 별개라고 치고 거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당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 자진 납세 기간 안에 자진 납세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그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명단 몇 사람 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는 건 분명해요. 나머지 몇 사람이 더. 네,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. 이 국세청이 청렴도를 측정을 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, 5등급, 점점 등급이 떨어져서 최저 등급 받으신 거 알고 있으시죠? 예. 이거 대책을, 무슨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? 그 제가 모두부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고 앞으로 시스템적으로도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. 이거는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. 왜냐하면 예. 최근 5개년 동안의 그 자체 적발 현황을 보면은요 모두 127건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. 그러면 매년 25건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. 결국은 국세청이 이 중립성이 요구되고 형평성, 그다음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이렇게 청렴도가 5등급까지 최저 등급으로 내려왔다.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답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따로 좀 보고를. 그러면 그 이재용,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외 비자금이 5천억 이 있는데 이거를 자진 신고했습니까? 너무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좀 글쎄 개별 납세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예, 이거는요. 예. 그렇죠? 예.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가려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5천억 그러니까 일단 5천억에 따른 그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자진 신고를 작년에 제가 한 걸로 들었거든요. 그 사실이죠.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특정 개별 납세자를 확인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. 일단 고개 끄덕끄덕 하신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이거 사실인데 5천억을 자진 신고하면 그 자진 신고한 거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봐줍니까? 국세청이 작년에 이런 무슨 규정을 만들었죠.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따로 국세청에서 규정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. 따로 만든 건 없어요? 예. 확실합니까? 제가 한번 그거는 좀 더 해주세요. 예, 그렇게 네. 하겠습니다. 작년에 해외 출장 다녀오셨죠? 작년이요? 작년? 작년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출장 언제 갔다 오셨어요? 해외에? 한 2년 전쯤 한 번. 2년 전에요? 예.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? OECD 관련된 회의에 갔었던 것 같아요. 스위스에 안 가셨어요? 예, 간 적이 없습니다. OECD 일로 가셨으면 파리 아니면 브뤼셀을 가셨을 텐데 예. 거기서 스위스 가신 적 없어요? 예, 저는 없습니다. 확실하세요?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순실 그 해외 비밀 그 비자금 관련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순실뿐만 아니라 이재용 계좌 이 스위스 UBS 비밀 계좌와 관련된 보고는 받으신 적 없어요?
지금 정확한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. 정확한 기억이 없다? 예.